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자, 오늘은 시급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상준 연구원 모시고 KTN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주식시장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변동성이 여전히 큰 그런 상황인데요. KTNG는 큰 영향은 안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뭐 안 받았다고 일단은 조금 표현하는 게 맞는 것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물론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른 쪽 채널에서 좀 커버가 되기 때문에 방어가 될 거라 보여지는데, 일단 담배 쪽은 이제 면세점 쪽이 좀 안 좋긴 합니다. 네, 지금 사실 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면세점 판매량이 좀 안 좋고, 그걸로 인해서 좀 ASP가 일시적으로 좀 약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삼 쪽은 이제 이커머스 쪽 매출은 굉장히 좋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백화점이랑 면세점 이런 이제 대면 채널들은 좀 매출이 안 좋기 때문에 이쪽도 1분기에 좀 일부 영향은 좀 뭐 불가피한 상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채널에서 봤을 때 결국 담배가 중요한데, 담배 채널 전체에서 이제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볼륨 기준으로 뭐 한 7, 8%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채널 쪽에서 좀 올라오는 걸로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주가는 KTNG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급등 같은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실적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 1분기 실적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이 조금 일부 지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수출이 얼마나 이제 회복이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거라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회사가 공시를 통해서 이제 중동 그 수출 벤더인 알로코자이와의 재계약이 이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3천억 정도는 수출액이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1, 2월까지는 수출 데이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월별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KTNG의 담배 수출을 그 일본, 호주를 제외한 한국에서 나가는 담배 수출 거의 이제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1, 2월 데이터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는 이제 크게 역신장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걱정하는 시선들이 좀 있긴 한데, 지금 분기별로 보면은 작년 1분기나 2분기는 중동 수출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YOY로 좀 빠지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 만약 이제 중동 수출이 지금 저희 예상은 4월부터 재개되는 건데 재개가 된다면은 이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분기별로 보면은 하반기가 그 UAE 외에 그 신시장이 거의 수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저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좀 실적 모멘텀이 KTNG가 좀 강화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이 회복되는 그림으로 본다면은 상반기보다는 조금 하반기에 모멘텀이 강해질 거고, 1분기가 수출 측면에서 좀 가장 안 좋은 분기가 아닐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이 사실 좀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음식료는 환율이 오를 때 좀 불리한 섹터인데, 이 회사는 보통 환율이 오를 때 주가가 같이 동행해서 오르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그 2007년도 이때 이제 보면은 환율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주가 강세를 보였었고, 2011년에도 환율이 오를 때 주가가 같이 좀 11, 12년에 좀 강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15에서 16년 갈 때도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 당시 저희 KTNG 주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근데 이제 환율은 좀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뭐 1,100원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있다가 지금 1,200원 중후반까지 찍고, 네, 다시 뭐 초중반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이 좀 오른 상황인데 주가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스프레드 측면에서도 조금 유리한 부분이 주가 대비 좀 생겼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차트가 지금 나오는데 파란 게 조금 이제 뒤에 이게 여기까지 올라온 부분이고, 이게 환율이고요. 빨간 선은 이제 주가는 이제 이 정도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반대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봤을 때 그렇게 부담 없는 주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결국 이제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럼 면역에 뭐가 좋으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홍삼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런 저기 그 이 전매 사업을 하고 있는 KTNG가 이 불안한 장세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메르스 터지고 나서 홍삼 소비는 사실 좀 늘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은 이제 워낙 대면 접촉을 꺼려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 트래픽이 많이 줄다 보니까 1분기 매출 성장률은 저희도 좀 내려가는 걸로 봤는데,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은 좀 플러스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배당 수익률이 지켜준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좀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출도 지금 1, 2월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중동 수출 중심으로 좀 올라갈 수 있고, 배당 수익률은 지금 이 회사가 보통 가장 높았던 수준이 5% 중반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6%까지 일시적으로 거의 7%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에 있는 담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회사들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현금을 이제 배당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KT&G는 원래 그냥 현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배당금 지급 여력이 그런 채권 시장 변화에 크게 뭐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배당 수익률이 지금 역사적 거의 뭐 밴드로 봤을 때는, 주가로 봤을 때는 하단이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 거죠. 6%가 넘어간 상황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률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라 보고 있고, 배당금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게 굉장히 실적에 긍정적이고, 중동 수출도 작년보다는 회복될 걸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핵심 사업인 담배 쪽에서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하락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뭐 저금리,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금리 레벨이 많이 내려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6% 정도의 수익률이라면은 저희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저기 그 용어가 생겼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저기 심리적 우울증. 네. 네. 담배 많이 팔리나요? 어때요? 글쎄요, 그게 아직 수치상으로 저희가 조금 그런 것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접촉 자체를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밖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플러스 효과로 나온다라는 시그널은 없고요. 조금 그거는 이제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집계되는 걸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